네, 북한이 어젯밤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했는데 그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무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호기,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호기의 평양상공 비행으로 열병식 식전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미국 첨단 무인기를 본뜬 걸로 어제 보도된 무기 전시회의 첫 선을 보인 뒤 실제 비행으로 성능을 과시한 겁니다.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총련했습니다. 세례십시오. 전략 순항 미사일과 함께 600mm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크스 등 신형 전술핵 단거리 3종 세트가 선두를 형성했습니다. 북한이 핵 어뢰라고 주장하는 핵무인 수중폭탄 해일은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샛별 9호 공격형 무인기엔 두 종류의 미사일 10발이 장착됐습니다. 역시 열병식에 처음 나선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괌의 미 해군 공군 기지를 겨냥했습니다. 이제야 태평양 군사 기지들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정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 열병의 마지막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화성 17형이 맡았습니다. 미 전략 핵 잠수함이 아주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개발된 신무기들로만 역동적인 열병식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북한의 군사력은 강화됐고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대표단을 부른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